What's good? What's up?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바빠서 본방송을 못 봤어요. 근데 SNS나 이런 데를 보니까 K-Ugly이 최종 우승을 했더라고요. K-Ugly 축하드립니다. 파이널 3에 YG, K-Ugly 그리고 이 어린 래퍼 스프라이트가 올라갔습니다. 야, 이번 쇼미더머니 2는 뭐라 그럴까,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온 TV쇼였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직 태국 힙합씬에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못했던 래퍼들이 수면 위로 좀 올라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태국 힙합의 라이징 랩스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래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오늘 스프라이트를 포함해서 뭐 가이지지 라든가, 제가 이미 리액션 비디오를 했죠. 가이지지, 프라다 같은 래퍼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파이널 공연 리액션 비디오를 아마 몇 편 찍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래퍼인 이 어린 친구 스프라이트의 파이널 무대를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라는 경연곡을 갖고 왔어요. 이거 아마 니노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이번 주에 드릴 리액션 비디오를 몇 편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국 쇼미더머니에서도 드릴 음악으로 경연을 하는 무대를 본 적이 없는데, 태국 쇼미더머니에서 드릴 음악으로 파이널 무대를 채우는 거를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프라이트라는 래퍼가 몇 살인가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12살에서 15살 사이로 보여지는데 정말 어린 것 같거든요. 이 엄청나게 어린 래퍼가 성인 래퍼들 사이에서 최종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건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는 미리 알아봤어요. 이 스프라이트가 범상치 않은 래퍼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예전부터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스프라이트가 바로 우지 를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디오는 굉장히 많은 퍼즈와 스킵, 에디팅이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방송 콘텐츠 관련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 차단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집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점을 편집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먼저 경연 무대를 보고 와서 제 비디오를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프라이트의 우지 퍼포먼스를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ดูผู้ต้องสงสัยเป็นเด็กหนุ่มอายุ15ปีเป็นที่รู้จักกันในนามอ่ะ나 근데 쇼미더머니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어 자막이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 좀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역시 파이널이라서 이 무대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야, 올블랙으로 패션도 잘했네. 그렇지, 화이트 포스에다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스프라이트의 패션은 어떻게 보면은 그 UK 드릴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패션이에요. 알죠? 드릴은 래퍼들이 뭔가 트램 래퍼들처럼 뭔가 화려한, 뭔가 블링블링한 그런 뭔가를 그렇게 보여주질 않아. 굉장히 절제돼 있어. 블랙 패션에 신발은 화이트 에어포스 원, 그거지. 그게 딱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인 거예요. 야, 저 미성으로 랩을 뱉다니. 오. 야. 오, 대단해요. 이 어린 래퍼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애티튜드를 유지한 채로 성인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래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막 소름 돋으려 그래. 오! 그렇지! 아, 보셨죠? 화려한 조명들이 감싸주면서 랩 스킬을 강조하는 파트가 딱 되면서 카메라가 딱 이렇게 좀 뭔가 프라이트를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연출들 좋지. 그치, 또 이런 것도 필요해요. 랩 스킬을 극대화해서 야, 내 실력을 좀 봐봐, 나는 이 정도를 갖고 있어, 이 어린 나이인데도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 라고 딱 보여주잖아, 사람들이 놀라게 하게끔. 좋은 거죠 이거. 오! 에이! 오! 호호! 그룹파워, 그룹파워! 호호호! 오, 이 어린 친구가 갱시스 말하고 있네. 오! 호호!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이 어린 친구가 이 거대한 무대의 결승전을 랩으로 씹어먹고 있어. 와,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한국 쇼미더머니에서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 드릴음악에 나오는 스텝 있잖아요, 그것도 하네. 진짜 할 건 다 하네 진짜. 야, 어이, 야구 한 더 막 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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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디. 저 To Be Continue라고 딱 써 있는 그 자막이 딱 올랐을 때, 오 멋있었어. 이야, 아 진짜 뭐 저는 뭐 망치를 지금 맞은 기분이야. 드릴을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멋있게 소화해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결승전에 드릴을 갖고 오리라고도 상상도 못했고, 이 친구가 막 가사에 그르파오 뭐 에에에에 하면서 막 드릴 바이브를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좀 충격적이고 진짜 대단하네. 제가 장담하는데 스프라이트는 우승자인 K-Uglin만큼이나 아마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의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드릴 음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서 유행되지는 트렌드만큼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와, 근데 저는 조금 랩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뭐 가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플로우적인 면에서 느꼈을 때는 드릴의 어떤 랩, 드릴 랩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캐치하고 뱉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연이 파이널 3, 그러니까 최종 3인에 올라왔던 무대들을 그래도 유튜브 클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 봤는데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 이 친구의 행보가 궁금해요. 지금 이 애티튜드로 성인이 된다면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무서운 래퍼가 될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쿠쿵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